듣고 계십니까? 포러비스 그리고 제이 형님, 동풀상기를 저에게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동불산이 나한테 오기를. 동불산 있는 매물 제가 다 털어드렸습니다. 펄어비스 님들 악성재고 제가 다 처리했어요. 이런 청소부에게 동불산 하나쯤은 주실 거죠? 있습니다. 16스택에 몇이냐? 65%. 아! 미쳐가지고. Nope. 어? 야, 실화야? 잠시만. 이? 뭔지 알것 같아, 뭔지 알것 같아. 뒤졌다, 너. 나를 상대로 실험을 해? 미쳐가지고. 혼내준다. 아, 안 되겠네. 20스택에 간다. 아, 뭐 하는 거니? 72%. 띵! 그렇지. 이번에는 한번 후려쳐. 21스택. 띵! 그렇지. 좋아. 잘하고 있어. 15에 이거 한번 몇번탁 던져주고. 20. 띵! 아, 그렇지. 이게, 어? 처음에 액땜을 한 거야, 이게. 처음부터 잘 떠버리면은 사람이 좀 기만을 한단 말이지. 그 기만을 하지 못하도록 액땜 한번 했다 치는 거지. 띵! 아! 띵! 그렇지. 오, 이 친구. 어허, 좀 그래. 사람 가지고 노는 게 보통이 아니야. 봤어, 내구도. 그렇지. 바로 붙여주고. 그렇지. 좋구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조금 더 높은 스택으로 한번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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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가지고. 너무 높은 스택도 안 좋아. 딱 20이 적당해. 20딱 만들어주고. 여기서. 71, 따! Nope. 따! Nope. 따! 그래, 기만하지 마. 좋아요. 좋아, 광 가자, 이제. 광하는 애니야. 애니 봐야 돼, 무조건. 애니 안 본다? 그건 다 기만자야. 미쳐가지고. 광은, 시즌캐 빨 한번 타볼까? 보여준다. 오늘 동 뜨는 거 보고 배 아파하지 마라. 나는 결국에 이템을 가질 사람이었던 거야. 이게 또 인벤토리가 더러우면 안 되거든요? 인벤토리 너무 더러운데? 아니다. 그거는 가설에 불과해. 이게, 어? 황금손이 미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신이 아니야, 저거는. 그리고 제가 광을 또잘 띄우는 자리가 있습니다. 최초 공개. 아, 이거 진짜 원래 아무한테도 잘안 알려주는 건데. 따라다단. 되게 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흔하면 흔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하고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좋은 거야. 좋아. 가자. 미신 아니야. 아, 안 꺼내왔어. 아, 씨. 오케이. 좋아요. 하나 띄웠죠? 그 다음은 이제 31스택에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야. 43%. 오케이. 37에. 가나? Nope. 아! 괜찮아. 이거 붙으면은 50% 뛰어넘는 거야. 그렇지. 이거지. 호흡 한번 해줘야 돼. 아, 나 발크스가 몇개 없어. 아니지? 여기에 24 발크스가 있을 거야. 그치, 5개. 20개, 5개. 뭐야, 개꿀? 난 풍족해졌다. 갑자기 46개가 됐고, 여기 5개도 있고, 개꿀, 51개. 이제 아끼지 마. 여기 2개 썼고.
아까 38 했으니까 이번에 홀수인 39회 갑니다. 아니지, 딱 50% 맞춰. 기만하지 마 새끼야. 제발 광이 잘 떠줘야 돼. 광이, 광, 광. Nope. 4연패 내봐야. 이거 가면 4연패야 잘못하면. 그렇지. 아 이 새끼 사람 좀 쫄리게 하네. 30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8에 간다. 이 새끼가 너무 높게 주니까 미쳐가지고. 어? 새끼야 안 뜰 거면 안 떠봐. 한번 안 떠봐 새끼야. 안 뜨고 못 베길걸? 38인데? 너 뜰 거야 너는 새끼야. 또 그렇지. 어, 신개념 메타, 용 메타, 개꿀이죠? 받아 적으세요. 38 했으니까 이번에는 홀수에 가는 거야. 이거는 옛날부터 강하는 홀짝의 법칙이 있어. 짝이 한번 떴으면은 홀에 한번 뜨고, 홀에 떴으면은 짝이 뜬다. 이거는 진짜 옛날부터 있던 진짜 이거는 있는 일이야. 잘 봐. 무조건 뜬다, 이거. 안 뜰 수가 없어. 홀짝의 개념이 있거든? 아, 뭔 일 있었나? 홀짝홀짝 개념 없고 짝이 뜨면 짝이 또 떠. 아까 짝이 떴으니까 이번엔 짝이 뜰 거야. 잘 봐. 어이가 없네. 미쳐가지고. 오, 따라다단, 따단, 따다다다다단. 신캐 버프, 그딴 거 1도 없습니다. 고는, 누가 한번 해볼래? 고 할 사람 손, 제가! 그래, 너가 해. 3연패가 너무 컸다. 괜찮아. 그거는 어차피, 고가 안 될 운명이었어. 와. 딱 맞아. 칸수 뭐야 이거. 운명이다 이거는. 그래서 nope. 믿습니다. 제발요. 여기서 어긋나면 안 됩니다. 진짜로. nope. 믿어요. 진짜 믿어요. 오케이. 여기서 두 개만 건져도 이득이야. 두 개만 건져도 46스택 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6스택이면 진짜 충분해요. 제가 고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스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더 채워. 제발 제발 두 개는 떠야 되지 않겠니? 두 개는? 강아 너무 어려워요. 유는 누가 해볼래? 유를 70에 한번 던져볼까? 일단 한번 던져보는데 의의를 두자. 모두가 날 위해 손을 흔들어주고 있구만. 유를 띄우라고.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 내가 보답할게. 손 모아. 님들도 손 모아. 손 모으고 기도해. 이 중에 유 하나만 떠도 괜찮아. 두 개 뜨면 더 좋지만 나는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아. 무려 20% 갑니다. 3, 2, 1. 18% 쌉 가능. 보고 있나? 정량?
넌 나에게 엄청 많은 시련을 줬어. 근데 너는 이번에도 너한테 시련을 줘선 안 돼. 뭔 말인 줄 알지? 너 진짜 이번에마저 나한테 큰 시련에 들게 하면 너 진짜 나쁜 아이야. 알겠지? 아! 괜찮아. 제발. 이거 아니면은 난 희망이 없어. 뭔 말인지 아냐? 펄어비스 새끼들아? 어? 희망이 없다고. 내 희망을 너네들이 보여주는 거야. Show me my 희망. 님들 안 뜨길 기도하고 있죠? 다 알아요. 때마침 화장실에 가고 싶구나. 아, 너무 떨린다. 나 누르고 화장실 갔다 온다. 이번에 제이 형이 준 거에 동불상이 담겨있는 거야. 내가 항상 동을 던지던 초심을 찾으러 가볼게. 여기 원래 바위가 있었는데 저번에 뭐 이벤트 한다고 여기 종 하나 생겼었잖아 여기에. 그래서 여기 있던 돌이 철거당했어. 확률 무려 6%. 나 누르고 화장실 갔다 온다.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문 열어놓고 간다. 떴냐? 떴냐? 아, 왜 안 떴냐?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넌 아직 역할을 다 하지 못했어. 이번 기회에 역할을 다 해라. 너는 동이 될 아이야. 아니? 나는 손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걸? 뜨면 이득이야. 안녕 고양아. 다시 널 찾아왔단다. 따따따 따라다따따 따따따 따따따따따 따라다따따 따라다따따따 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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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된다 했지?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나 맹세합니다. 이번에 던진 거 안 뜨지? 다시는 동학새 지르지 않겠습니다. 유학새는 지를 거지만 동학새는 다시는 지르지 않겠습니다. 나 맹세합니다. 이복의 관상가 양반, 내가 동의 대상인가? 아까는 제가 무례하게 화장실에 가버려서 죄송합니다. 강화를 하는데 화장실이라뇨. 말도 안 되지. 강화를 하는데 화장실 간다. 그거는 너무 예의가 없어. 이거를 제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흑정령님, 제발 저에게 동불상기를 주신다면은 저는 거무사막을 접지 않고 열심히 오래오래 롱런을 하며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이벤트에도 활발히 참여를 하고 유튜브도 꼬박꼬박 올리고 방송도 열심히 하는 그런 착한 스트리머, 열심히 하는 스트리머 쿠스가 되겠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펄어비스 그리고 제이 형님. 동불상기를 저에게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뭐 이펙트는 끝까지 보면서. 아, 괜찮아. 침식 광가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돼. 아, 저 그냥 싼 김에 한번 해봤는데 동은 되게 높네요. 소화 잘 되셨나? 네, 님들 강화 끝났어요. 가세요.